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호주 시드니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호주 시드니까지 온 이유는 바로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라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라는 행사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행사는 페라리만을 위한 모터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터쇼에 가면 페라리를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행사를 통해서 페라리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페라리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F1 머신부터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는 모든 페라리, 그리고 지금 제 옆에 호주에서 최초로 공개된 프로상계까지 페라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바로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행사인데요. 제가 이곳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께 페라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호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페라리 F1카부터 한정판 모델, 그리고 처음 공개되는 데이토나 SP3까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낱낱이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프로상계가 지난달에 공개되긴 했었지만 그 프로상계와는 또 다른 컬러의 프로상계가 전시되어 있으니까 프로상계에 대한 리뷰도 추가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행사장으로 직접 가보시죠. 이제 입장합니다. 유니버스 오브 페라리. I want to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Universal Ferrari. We are very proud to be hosting this event, as it is the first time that Universal Ferrari takes place outside of our hometown of Maranello. And I think with Ferrari celebrating its 75th anniversary this year, we couldn't have asked for a better time to be hosting this event right here, right now, in Sydney, Australia. I hope you all enjoy the experience. Thank you very much. Universal Ferrari의 첫 번째 전시 차량은 F1카, 포뮬러 1카입니다. 페라리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양산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레이스를 시작한 게 아니라 레이스를 하기 위해 양산 차량을 판매한 레이스의 그 누구보다도 진심인 브랜드가 바로 페라리입니다. 이제 페라리에는 두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레이싱 팀을 이끄는 스쿠데리아 페라리가 있고요. 페라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또 스쿠데리아 페라리는 레이싱을 위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페라리는 이제 양산형 모델을 판매하는 페라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시는 이 F1카를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전시되어 있는 차량들은 페라리 클래식K라는, 와, 지금 제 앞에는 페라리 F40, F40이 있습니다. 와,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오늘 거의 이 차를 보러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보고 싶었던 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40입니다. F40는 정말 많은 페라리 팬들, 그리고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차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이 차가 이렇게 사랑받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 받는 이유는 바로 페라리의 설립자, 이제 창립자 엔초 페라리의 유작입니다. 이 차에 대한 더 각별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엔초 페라리의 유작이 바로 이 F40이고, 그리고 이 F40의 탄생 배경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F40의 탄생 배경은 이제 포르쉐 959라는 차가 있어요. 959라는 모델이 있는데, 포르쉐 959를 꺾기 위해서 페라리, 엔초 페라리가 야, 그보다 더 빠르고 더 멋진 차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차량이 바로 이 F40 모델입니다. 직선도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또 F40의 심볼이죠. 이 딱 날이 서 있는, 각이 서 있는 이 리어 스포일러. 와, 이 차를 제가 실물로 영접하네요. 이제 포르쉐 959를 이기기 위해서 이 차는 특히나 경량화에 엄청난 신경을 쓴 차량입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어떤 부분까지 신경 썼냐면, 이 페인트 있잖아요. 도색하는 페인트도 보통 이때 당시의 차량들이 뭐 한 대 도색하는데 3.5리터 정도 썼다라고 하는데, 이 F40는 2리터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까지도 경량화를 생각해서 줄였고, 그리고 에어컨도 초기 모델 프로토타입에는 적용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도어 캐치, 실내에서 도어 손잡이까지도 모두 다 빼버리고 그냥 스트랩으로, 네, 끈으로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량화에 진심을 담은, 그래서 문을 열어서 실내를 보면 그냥 레이스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무려 350kg, 포르쉐 959보다도 350kg 더 가벼운 공차 중량을 만들어내어서 결국엔 포르쉐 959보다 더 빠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라는 타이틀을 얻은 모델이 바로 이 F40 모델입니다.
와, 이 거의 뭐 전설 속에서 나 보던 약간 그런 뭐 유니콘 같은 존재죠. 그런 차를 지금 본 느낌입니다. 이 차 진짜 책에서만 봤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여기 팝업 램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65 GTB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스 페라리는 뭐 최신의 페라리부터 이런 클래식의 페라리,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F1 포뮬러 1 머신까지 모든 페라리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네, F40을 본 다음 스팟에는 지금 포르토피노 M 컨버터블 모델이죠. 그리고 488 피스타 스파이더가 한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숙한 모델들이죠. 이 모델들은 그래도 이 최근까지 판매됐었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포르토피노 M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 두 대의 레이스카가 있어요. 488 챌린지 에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488 GT3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대의 레이싱카의 차이가 뭐냐면, 이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커스터머가 직접 구매해서 레이스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마추어 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결코 아마추어 레이스카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488 GT3 같은 경우에는 프로 드라이버들이 레이스를 나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마추어 레이스카 중에서는 가장 하이엔드, 가장 최상위 클래스가 바로 이 488 챌린지 에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레이스에서도 최상위 하이엔드 클래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페라리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488 GT3 같은 경우 레이스카가 이제 바뀐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488이 아니라 최근에 출시된 296 GTB 모델로 이제 레이스카가 변경된다라고 합니다. 네, 마침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레이스카가 296 GTB로 바뀐다고 말씀드렸는데 296 GTB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296 GT3 레이스카입니다. 이번에 1층에서의 네, 전시를 다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는 최신의 페라리 라인업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로마가 있고 SF90 스파이더 아세트 피오라는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는 파렐리 컴페티시오니, 아, 파렐리 GTS, 파렐리 슈퍼페스트의 한정판 모델이죠.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이쪽에는 296 GTB, 그리고 이 왼쪽에는 296 GTS 아세트 피오라는 옵션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은 오픈탑 모델입니다. 뚜껑이 개방되는. 와, 아마 요 층이 가장 많이 네, 익숙한 차량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 시승했었던 두 대 차량들이 있죠. 로마와 SF90 스파이더. 시승이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어떤 차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페라리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차량이 프로상계인데, 프로상계 직전에 네, 나온 차량이 296 GTS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차량이에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6기통 모델이 예전에 디노라는 모델 이후로 지금 처음 나온 건데,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컨버터블, GTS는 컨버터블이고 GTB는 이제 쿠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은 똑같은 파워트레인을 가진 6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96 GTB 모델입니다. 이 모델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어마어마한 차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렐리 컴페티시오니, 컴페티시오네라고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V12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 네, 파렐리 슈퍼페스트와 GTS의 한정판, 전세계 999대 한정판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파렐리 컴페티시오네의 특이한 부분은 보닛을 보면 여기 중앙 블레이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블레이드가 뭐 파렐리 슈퍼페스트라든지 GTS에는 없거든요. 이 블레이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엔진, V12기통이잖아요. 무려 12기통이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굉장히 빨리 방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뚫려 있죠. 그래서 이게 파렐리 컴페티시오네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결과 여기 하단에 있는 구조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보면 뭐 파렐리 슈퍼페스트라든지 GTS랑은 이 하단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이 하부 구조를 최적화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한정판 모델도
유니버스 페라리에서 모두 다 이렇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부분이고 리어 스크린 아 이런 부분들도 다 공력 성능 공기 저항 개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에어로 핀들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어뷰가 또 완전히 달라요. GTS랑 슈퍼패스트랑은 이 예전에 이 전 모델이었죠. F12 TDF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과 후면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극단적으로 여기 리어 스포일러가 세워져 있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하단 디퓨저는 역시나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머플러 보세요. 와 이 진짜 구경이 엄청 큰데 완전 정사각형입니다. 이런 정사각형 머플러 정말 보기 힘든데 원형 머플러도 아니고 와 진짜 그냥 레이시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레이시한 모델을 그냥 일반 도로 공도에서 타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와 진짜 이 차도 진짜 멋있는데 더 멋있는 차가 여기 또 있어. SF90 스파이더인데 이 차는 또 아세토 피오라노라는 레이싱에 특화되어 있는 옵션이 또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희생했던 건 아세토 피오라노 옵션은 없었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SF90에 설명하고 계신데 1000 horsepower 무려 1000마력입니다. 1000마력을 내는 합산 출력.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8 8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무려 전기 모터가 3개입니다. 앞에 2개 있고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무려 3개의 모터로 합산 출력 1000마력을 내는 그냥 미친 차입니다. 하이퍼카예요. 하이퍼카. 성능은 그냥 하이퍼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게다가 이 차는 또 뚜껑이 열리잖아요. 오픈탑 모델이니까 더욱더 유니크하죠. 그래서 이 차는 미드리어 엔진 구조라서 엔진이 또 뒤에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812 컴페티치온에는 프론트 미드 엔진이어서 엔진이 앞쪽에 있고요. 이건 엔진이 뒤에 있죠. 그리고 이 차의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탑을 열어도 엔진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V8. 이 엔진은 488 피스타에 적용되었던 그 엔진을 그대로 약간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서 적용한 엔진이에요. 그 엔진보다는 조금 더 높이를 낮춰서 무게중심을 더욱더 낮췄습니다. 이 차도 진짜 리어뷰가 미쳤어요. 좀 전에 봤던 812 컴페티치오네랑은 또 다른 느낌의 역동적인 리어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눈 돌아가네요. 네. 로마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로마. 아 로마 진짜 우아해요. 이 차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한정판 페라리 아세토 피오라노 적용돼 있는 이런 차들 사이에서도 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그노 약간 지금 무광이에요. 이 로마는 로마의 무광 컬러는 처음 보는데 와 너무 슬릭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 로마의 우아함과 더불어 약간의 터프한 느낌까지 외장 컬러 덕분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에는 V8 엔진이 이 앞쪽에 있죠. 마찬가지로 프론트 미드십 엔진 탑재되어 있고 투시트입니다. 로마는 따로 컨버터블 모델은 아직은 없어요. 와, 이 로마는 옆모습이 진짜 우아합니다. 와, 저기 지금 리어 펜더에 지금 조명 때려지는 거 보이세요? 크, 이 조명을 딱 때리니까 이 펜더의 볼륨감. 크, 일부러 여기다 지금 조명을 때린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핀 조명이 딱 여기 로마에 여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와, 소름 돋았어. 사실 가격으로 보면 이 로마가 뭐 제일 저렴한 건 아닌데 296 GTB도 있어서 그래도 이 차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낮은 모델이죠. 3, 4억 정도 하는 그런 모델인데도 와 진짜 멋집니다. 땡큐. 실내를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게. 그리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우엔들이에요. 그래서 우엔들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색하죠. 로마 시승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최신식 인포테인먼트 다 들어가 있죠. 지금 로마에는 신형 핸들 들어가 있고 살짝 만져볼까요? 와 무광 느낌 너무 좋다. 이야 약간 무광인데 펄감 있네. 와우 진짜 멋진 차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페라리가 열리는 행사장은 바로 경마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이렇게 경마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 경마장 바로 옆에서 행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또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해서 각각 구역별로 이렇게 섹터를 나눴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테일러메이드 페라리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한 대밖에 없는 나만의 페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일러메이드 페라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SF90 스트라달레, 좀 전에 보셨던 SF90 스파이더의 쿠페 버전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차량은 812 GTS, 이제 뚜껑이 열리는 모델이죠.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컬러들, 그리고 가죽들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테일러 메이드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차량들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패브릭, 알칸타라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내 입맛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컬러, 이 컬러 조합도 그렇고 이 컬러도 지금 테일러 메이드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는 넘버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저 패드시프트에도 컬러가 들어가 있고, 실내 소재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패브릭 컬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패브릭 소재라든지 지금 옆에서 보면 이 컬러도 투톤이에요. 지금 여기는 블루고 여기는 실버고. 와, 스쿠데리아 페라리 엠블럼이 엄청 크네요. 유독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이런 스트립 디테일들 보시면 여기는 실버, 옐로우, 블루 이런 디테일들까지도 내가 모두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약에 태극기를 넣고 싶다, 그럼 태극기를 넣을 수가 있고, 뭐 건공감리를 다 표시해달라 하면 다 표시해주는 게 페라리 테일러메이드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제가 차에 홀려가지고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이번엔 다시 따라가야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라가야 돼서 순서를 정신이 없습니다. 와우! 와, 여기는 아이코나 시리즈입니다. 오마이갓,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게 여기 다 있어요. 이건 유니버스 페라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데이토나 SP3. 오마이갓. 와, 미쳤다. 저기는 SP2가 있습니다. 몬자 SP2. 오마이갓. 와, 이 차는 갑자기 나와서 좀 놀랐는데 남반구 최초로 공개된 차량입니다. 이 차는 전 세계 599대 한정판입니다. 아마 이 차 보러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이제 드디어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 데이토나 SP3라는 모델은 지금 요 보시면 저 차는 SP2예요. 그러니까 SP1, SP2, SP3가 있는데, 어떤 차량들이냐면 이제 한정판 콜렉터들을 위한 한정판 세그먼트입니다. 페라리의 한정판 세그먼트 중에 이제 아이코나 시리즈가 있어요. 이 모델이 아이코나 시리즈에서 가장 최신에 나온 모델입니다. 데이토나 SP3라는 모델인데, 이 차가 또 엄청나게 또 중요한 이유는 데이토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데이토나 레이스에서 페라리가 1, 2, 3위를 모두 다 차지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레이싱카가 330P4라는 레이스카거든요. 근데 그 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모델이 바로 이 데이토나 SP3입니다. 그래서 그 330P4랑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어요. 그 같이 달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와, 저거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여기 타르가 탑 요 부분이랑 랩 어라운드 구조에 저기 있는 윈드실드 부분이 지금 보면 우주선처럼 되어 있죠. 약간 요렇게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330P4랑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차는 공기 역학 성능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끝. 이제 페라리의 신념 중에 하나가 형태는 항상 기능을 따라야 된다 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의 거의 끝판왕입니다. 데이토나 SP3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에어로 솔루션을 사용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에어로 뭐 파츠 이런 것들이 액티브 에어로 파츠가 아니라 이 모양만으로 극한의 에어로 다이나믹을 만들어낸 차량입니다. 정면부를 좀 자세히 볼까요? 와, 이 네 개의 볼륨감, 네 개 팬더의 볼륨감이 그 330P4랑 진짜 많이 닮아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저게 움직입니다. 저 열렸다가 닫혔다가 약간 졸린 눈 같잖아요, 지금. 저게 딱 열리면은 완전 카리스마 있는 눈으로 바뀝니다. 와, 극단적으로 차가 낮고, 와, 앞에 에어로 인테이크 보세요. 와, 이 차 진짜 제 영상으로 엄청 많이 봤거든요. 거의 한 영상 50개는 찾아본 것 같은데, 와, 이 차를 실물로 보니까 진짜 미쳤습니다. 이 SP3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미러가 여기는 팬더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에어박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뚫려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뚫려 있어서 공기가 그대로 타고 들어가서 여기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차를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겠어요. 와, 여기 보세요. 와, 문이, 그리고 이 문은 버터플라이 도어입니다. 문이 위로 이렇게 열려요. 나비처럼. 아, 이 문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문 못 여나? 와, SP3 운전석에 앉아보다니. 와, 진짜 미쳤다. 엄청난, 진짜.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아내가. 말도 안 돼. 와, 시트가, 와, 진짜. 와, 여기 넓은 곳이. 와. 지금은 데이토나 SP3 운전석에 앉아 있습니다. 와, 이 차 앉아보나 했는데 진짜 앉아봤어요. 와, 버터플라이 도어를 여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는 버튼이 있고, 눌러서 살짝 밀면 되나? 오, 문이 엄청 무거운데? 와우. 나이스. Thank you. No worries. Sorry, buddy. I just need you to leave the drink out. 와, 미쳤다. 와, 이 차에 앉아보다니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한화로 30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휠하우스도 보면 완전 원형이 아니에요. 약간 스퀘어, 약간 각진, 이렇게 사각 타입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아, 이거 후면부가 진짜 미쳤거든요. 후면부 볼까요? 와, 후면부를 보면 이 엄청 많은 이 수평형 핀들이 있잖아요. 요게 약간 또 테스타로사라는 모델이랑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불 들어오는 게 진짜 멋있는데, 요거 불이 일자로 쫙 들어오거든요. 와, 와, 야,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와, 이 볼륨감 보세요. 진짜 미쳤네. 이 차 진짜 미쳤네. 실물이 미쳤네. 말도 안 되는 차다. 와, 이건 차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아니, 페라리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런 차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델은 또 SP2입니다. SP1과 SP2의 차이는 1인승이냐 2인승이냐의 차이에요. 지금 이 차는 2인승이어서 SP2고, 1인승은 이 한쪽밖에 없습니다. 운전석밖에 없어요. 그리고 몬자 SP2가 이 차의 풀네임인데, 몬자는 또 서킷 이름이죠. 아, 약간 로마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SP2의 특징은 윈드실드랑 루프가 없다는 부분이죠. 아예 이 앞유리랑 천장이 없어요. 그냥 오픈카죠, 어떻게 보면. 오픈카인데,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손잡이까지도 안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시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손잡이가 없죠. 이 차 어떻게 타냐. 이 안에 이 뚜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스트랩을 잡아당겨서 여시면 됩니다. 와, 근데 또 인테리어는 나름 최신의 그런 페라리의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가운데는 여기 카본 바가 형성되어 있고, 그 천장이 없기 때문에 룸미러가 여기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밖에서 또, 네,
곧 프로 상계를 런칭하는데 이걸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네, 프로 상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페라리 프로 상계 호주에 최초로 런칭하는 현장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런칭을 했는데 호주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네, 드디어 호주에서 최초로 프로 상계가 공개됩니다. 한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습니다. Building for electric component. So we are not going to buy components for the market to be assembled in our car. We will develop our own and we will focus on the components in the battery pack. It's different, it's hidden, it's somewhere. So the point is to identify the way to make it nice. 네, 방금 미디어 질의응답 세션을 마치고 지금은 프로 상계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시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개되었던 컬러랑은 완전 정반대되는 컬러예요. 한국에서 화이트 컬러 런칭됐을 때 제가 영상으로 전달드렸는데 약간 진짜 보랏빛이 좀 많이 도는 그런 컬러인데 정말 오묘한 컬러입니다. 한 번에 딱 어떤 컬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만큼 정말 오묘한 컬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화이트보다 훨씬 더 멋진 컬러인 것 같아요. 프로 상계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 디자인이 전면 특징이죠. 하단부 에어 인테이크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특징이고 전반적으로 페라리들이 프론트 핸더, 양쪽 프론트 핸더의 볼륨감을 상당히 살려놓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지난번에 화이트 컬러를 한국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와, 다른 컬러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이렇게 리어인지 백도어, 뭐 코치도어라고도 부르고 수어사이드 도어라고도 부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이제 휠 베이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운동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훨씬 더 멋지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이 리어인지 백도어 방식입니다. 타고 내리기에도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최초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매체들이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아직도 공개가 안 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리어뷰 같은 경우에는 로마를 좀 많이 닮아있고 그리고 리어 와이퍼가 없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을 통해서 이렇게 유려하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리어 와이퍼는 따로 두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실내에서 봤는데 이번엔 또 외부에서 보니까 그 느낌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네, 범퍼는 모두 다 카본 파이버로 되어 있고요. 프로 3계 파워트레인은 일단 V12 자유늡기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12기통 엔진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도 프로 3계 출시 전에는 한 V8에 파워트레인을 넣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네, V12 엔진을 넣어버렸고요. 그것도 자유늡기 엔진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순수 스포츠카다 라고 페라리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SUV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드워 포시트 GT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게 프로 3계 특징이고요.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옐로우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리어 도어는 자동 문입니다. 이걸 꾹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창문을 내렸을 때 와 여기 리어 펜더의 볼륨감도 진짜 엄청납니다. 아, 디자인은 정말 그리고 전고가 되게 낮아요. 프로 3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SUV라고 안 부르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고가 높으면 여러모로 이제 운동 성능에서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를 좀 극단적으로 낮췄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 3계 같은 경우에는 4인승 4시트로만
나옵니다. 5시트 뭐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적용돼 있고 시트는 그냥 깔끔한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을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식 기어변속기는 로마와 동일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엄청나게 개선했고 완전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네, 가장 최신의 페라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루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카본 루프가 적용되는데 일렉트로 크로믹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전기를 통하게 해서 밝게 어둡게 그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카본 루프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일렉트로 크로믹 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양쪽으로 문이 열려 있는데 이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운전석을 보면 어느 위치에서든 다 패드시프트를 당길 수 있게끔 상당히 긴 패드시프트가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은 진짜 좋죠. 얇으면서도 아주 딱 착 감기는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는 세미 버킷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물론 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페라리의 마지막 모델은 이 호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프로산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페라리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페라리의 거의 모든 라인업, 페라리의 역사, 페라리가 어떤 부분을 추가하고 있는지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F1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식계, 그리고 한정판, 몬자 SP2, SP3,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든 라인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812, 컴페티시오네 같은 한정판 모델들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프로상계까지 한 곳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그런 행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호주까지 와서 이 행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버스 페라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행사 뒷이야기와 호주 출장에 대한 뒷이야기들은 제 브이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호주에서 열린 유니버스 페라리에 참석했을 때 어떤 베네핏들이 주어지고 또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그 부분을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에서 또 한번 자세히 만나뵙도록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